안녕하세요. 미용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자, 고아라 머리방 원장 손미숙입니다. 친정 나들이를 하고 엄마 머리도 다듬어 드리고 시골 아름다운 들판도 영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23년째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저의 샵 고아라 머리방을 공개하면서 나름 또 다른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은 미용인으로 살아가기 제1편 주위의 도움과 지지로 성장한다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용을 하는 많은 분들이 기술로 열심히 미용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도 많은 노고와 인내로 자신을 이겨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력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미용을 말로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답니다. 미용을 하는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도와주고 지지해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나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째, 기꺼이 모델이 되어주자. 왜냐하면 커트 모델이 되어주다 보면 정말 그 머리로 길거리로 다니기에 창피해서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가족이라면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파마 모델이 되어다 보면 머리가 땡기고 아프고 정말 많은 시간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발로 노력하고 연습하는 거에 몇십 배는 실전에 노력하는 게 훨씬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모델이 되어주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적으로 지지하자. 제가 30년, 33년 전에 첫 월급이 4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저의 딸은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니까 첫 월급이 89만 원이더라고요.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미용계는 단계별로, 부분별로 집중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받은 월급으로는 힘드니까 프로가 되기까지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적,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자. 육체적인 노동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팔은 엉거주춤 들고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입은 하루 종일 말로써 고객님들과 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적 자유가 없어서 친구들과 교류도 힘들고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건더 힘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중에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정리한 대로 첫째, 가족들이 기꺼이 모델이 돼주자, 금전적으로 지지해주자, 셋째, 시간적,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자입니다. 이미 프로가 되었다면 가족들의 이런 도움과 지지로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용계에 발을 들여놨다면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미용인 가족들도 힘들겠지만 모델도 되어줘야 하고 금전적으로 지지도 해줘야 하고 시간적, 정신적 버팀목도 되어줘야 합니다. 패션의 끝은 헤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헤어 디자이너의 영역이 대단하답니다. 미용인 여러분, 당신은 세상의 미용을 아름다움을 가꿔가는 빛이라고요. 힘내세요. 그리고 이겨내세요. 저는 오늘도 미용을 말로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